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와 네. 주요 섹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요, 사실상 어제 이 너무 많으신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우려에 섞인 이야기가 좀 많았었던 거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역대급 선물 매도 기준인데요. 자, 사실상 어제의 이 매도 기준이 사실상 역대급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역사상 최고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라보는 시장 자체가, 시각 자체가 사실상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 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표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데일리 TV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 개인 투자의 이 방향에서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사례를 짚어보게 되면 새 근래입니다. 2023년도 올해 3월 14일 날 18,200 계약을 매도했을 때 당일은 2.6% 빠졌는데 다음 날 1.3%, 그 다음 주는 0.8% 올랐습니다. 그 다음 해 작년이었죠. 2022년 10월 5일 날 17,000 계약을 매도했을 때 당일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0.3%, 다음 날 1% 올랐고 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전체적인 시장이 불안감이 이어졌을 때도 사실상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17,000 계약 매도, 3월 24일 날 17,000 계약 매도하고 나서 마이너스 0.2, 다음 날 0.1, 그리고 0.4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제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23,000 계약 매도하고 나서 자, 어제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1.4% 매도를 한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 등락률로는 지금 플러스 0.82입니다. 자, 캔들로 읽어보면 계속 상승 음봉이지만 사실상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역대급 매도가 나와도 지금 매도를 했으면 사서 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은 굳이 안 해도 되고 현재 시장에 우리나라 현재 시장에 주도주 섹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특히나 미장이 휴장입니다. 자, 역대급 이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평균 이 상승률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미국 장의 휴장이면 국내 장은 이 수급이 긍정적, 다시 말해도 호재라는 인식 때문에 사실상 그 전날에는 우리나라는 좋았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녁에 있는 미 증시에 대외적인 변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타서 넘어가자라는 기준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도주 섹터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와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불합 시스템 해소로 인해 가지고 자, 이 반도체 소부장 기준으로 여러분들 수급이 들어오는 정배율 초입 그리고 상승 초입에 만들어진 종목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별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는요. 자,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오늘 폴드폰 쪽하고 DDR5 반도체 장비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DDR5의 이수 페타시스를 오늘 여러분들의 장중 트레이딩 종목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현재 이 반도체 섹터에서 지금 52주 신고가의 이 패턴을 만들어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지 않는데 유일하게 지금 우상향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오늘 당일 외국인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중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한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 상향 추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언제든지 지금 5일선 뜯게 되면 여러분들이 롱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더 삼성전기가 이제 여러분들 저가 매수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자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사실상 오늘은 평소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끌어가고 있는 섹터는 2차전지 소재인데 오히려 더 트레이딩이라든지 매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수익은 어디서 누려야 된다? 2차 전지 소재에서 여러분들은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되고 매수기도 한 차례라는 기준에서 트레이딩 매매 아니면 롱 포지션 매매로 꼭 매매를 하셔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역대급으로 최대의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것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홍영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여러분들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인터로저입니다. 인터로저는 우리나라 유일한 콘택트 렌즈 상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올해 미국의 FDA에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승인 예정입니다. 현재 동사는 미국의 매출에 전무한 사항에서 약 7조 원 규모의 이 미국 렌즈 시장을 진출한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인데요. 또한 이제 이 미국과 중국, 중동의 하반기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렌즈 허가를 받게 된다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선진국 진출의 매출에 급증할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장기 성장이 사실화되어가는 이 과정에서는 사실상 지금 우상향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모멘텀으로는 사실상 지금의 우상향은 지수보다도 좀 덜 올랐다라는 게 조금 더 우세적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52주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인터로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닝 서프라이즈는 날 받아나 짜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의견 드리면서 자, 오늘은 외국인이 장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중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종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신고가 매매를 즐겨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택트 렌즈 기업 인터로저 오늘 공략주로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 3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